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일찍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 2020 베스트 어워즈 꿀템들 중에서 색조편을 먼저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기초편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안 써본 제품들도 있고 쓰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제품들도 있어서 더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정리를 하느라 조금 늦었어요. 올리브영 베스트 2020 어워즈 꿀템들이랑 기획 세트는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봐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짜자잔! 그때보다 쇼핑백이 더 빵빵해졌죠? 제가 기초를 정말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몰랑이 분들 저랑 같이 2020 어워즈 꿀템들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스킨 로션, 에센스, 세럼, 크림, 마스크팩, 클렌징, 선케어, 안티에이징까지 엄청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다 보여드리기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스킨, 에센스, 세럼, 크림, 마스크팩, 선크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올리브영 2020 어워즈에서 2위를 차지한 청귤 비타씨 토너 패드예요. 구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청귤이잖아요. 처음에 출시했었던 청귤 세럼이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성분을 갖고 다른 제품 라인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토너 패드도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써봤죠. 써봤는데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청귤 패드를 뜯어보면 살짝은 레몬 향이 나고요. 향이랑 비슷하게 색깔도 약간은 레몬 색상이잖아요. 저도 제품을 받아보고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크기가 좀 아쉬운 제품이었어요. 얘는 제가 요즘 자주 영업하는 토너 패드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토너 패드는 에센스 양도 정말 많고 크기도 커서 볼에 한 번에 찹찹 붙일 수 있는 그런 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극찬하고 추천하는 토너 패드는 일단 에센스가 정말 많고 크기가 진짜 왕커야 돼. 얘는 제가 비교했을 때 약간 미니미니하지 않아요? 조금 크기가 아쉽고 약간 마른다는 느낌은 살짝 있었어요. 피부결 정돈도 잘 되는 느낌이 마음에 들긴 했었거든요. 제가 기초 제품을 볼 때는 성분을 진짜 꼼꼼하게 잘 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수 비타민보다는 비타민 유도체가 더 많이 함량이 된 느낌? 그 점을 제외하고는 각질 정돈이나 수분을 공급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괜찮았어요. 이제는 에센스 세럼 라인인데 제가 색조편, 기초편을 다 통틀어서 어마어마한 애가 나타났어요.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무려 올리브영에서 8년째 1위를 한 제품이래요. 저 기록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바로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세럼, 일명 잡티 세럼이에요. 이게 8년째 1위를 했대요. 이번에도 역시나 올리브영에서 1위를 한 꿀템이거든요. 어떻게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8년째 1위를 할 수가 있지? 캬,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번에 아이소이에서 8년째 1위를 한 기념으로 아이소이 기획 세트를 출시를 했다고 해요. 아이소이에서 각자 왔다. 기획 세트 구성이 진짜 좋아요. 제가 원래 쓰던 아이소이 잡티 세럼은 이렇게 좀 미니미니한 사이즈거든요. 크기도 70ml, 에센스랑 슬리밍 팩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구성은 합격.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 이 아이소이는 제가 2년, 3년째 꾸준히 쓰기도 했었고, 딱 작년 이때쯤에 제가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서 정말 난장판이었거든요. 그때 딱 열흘 정도 사용을 하고 급 진정된 거를 제가 영상에서 담아본 적도 있는데요. 안에 어성초랑 병풀 추출물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진정에도 효과가 정말 좋대요. 제가 최근에는 수두를 알아가지고 피부가 완전 확 뒤집어졌는데 거의 유일하게 잡티 세럼만 사용을 했어요. 피부가 붉어지기도 했고 진짜 말도 못했거든요. 기초 제품을 소개할 때 제가 성분 꼭 체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분을 추출할 때도 추출하는 방법이나 횟수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다르거든요. 아이소이 불가리안 로즈 오일은 여러 번 사골 끓이듯이 막 우려낸 성분이 아니라 진짜 딱첫 번째
추출한 불가리안 로즈 오일을 사용을 해요.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랑 미백에 좋은 알부틴 성분을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백에도 효과가 정말 좋아요. 진정에도 효과가 좋고 잡티 케어에도 효과가 좋다 보니까 뭔가 멀티 꿀템? 제 피부가 완전 개복시잖아요. 트러블 생기면 트러블 자국이 이만큼 남고 그러면 잡티가 생기니까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항상 잡티가 엄청 고민이거든요. 뭔가 진정 제품으로는 케어가 안 되고 미백 제품을 쓰기에는 조금 예민하신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하고요. 기초 첫 단계에서 사용을 해도 되고 건조가 심하다 보니까 위에 슬리밍 팩 같은 거 같이 사용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사용감도 좋고 흡수도 빠르고 텍스처감도 마음에 들어서 항상 영업하기도 하고요. 혹시 화농성 트러블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이 아이소이 잡티 세럼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 확실히 2-3일만 사용을 해도 피부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아랑피 꿀조합은 항상 이 세트라서 아랑피 꿀조합으로도 추천을 해요. 사실 속건조가 심한 저한테는 에센스 세럼 그리고 슬리밍 팩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기획 세트는 공식몰에서 만날 수 있대요. 제가 공식몰 들어가 봤는데 안에 할인이나 다양한 혜택 그리고 소식도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식몰 방문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크림은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 한정 기획 세트예요. 오 1등! 오 닥터지 1등! 좀 했는데 제가 얘를 한 번도 안 써봤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는 해야겠고 제가 빠르게 한 2-3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오 얘도 괜찮네요? 어머 이거 안 써보신 분들 이거 써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크림이 본품 70ml고 기획 세트로 60ml를 주거든요. 1 플러스 1인데 10% 부족한 1 플러스 1. 그리고 저는 속건조가 진짜 심하잖아요. 얘가 수딩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가벼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엥 뭐야 웬 수딩크림 하고서 써봤는데 어머 생각보다 괜찮네요. 사용하고 나면 피부도 실키 쫀쫀해지는 느낌이었고 저 오늘 기초 케어도 이거 닥터지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 나쁘지 않아. 일단 첫 만남이 얘랑 나랑 약간 호감도 상승? 아침이나 낮에 쓰기엔 괜찮았는데 저녁에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건조할 것 같은 느낌은 있더라고요. 복합성이나 지성 피부한테는 추천. 하지만 속건조가 정말 심한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랑 다른 제품들 위에 보습 케어를 하나 더 해주면 더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기획 세트 사실 구성이 좀 마음에 들기도 했었거든요. 하나 사면 약간 10% 부족한 하나 더 주는 기분이라서 나쁘지 않아. 괜찮아. 제가 이 크림은 일단 첫 느낌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더 써보고 괜찮으면 영상에서도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예요. 얘는 2020 마스크팩에서 3위를 했어요. 3위. 1위는 뭐였냐면 1위는 짜자잔 너무 유명한 메디힐. 얘는 너무 유명하고 제가 바야흐로 학생 때부터 썼던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얘는 리뷰를 하기도 좀 민망해. 그래서 얘는 패스. 약간 프리패스 마스크팩이니까 패스. 2위 마스크팩이 뭐였냐면 드림웍스 아임 더 리얼 슈렉 팩이에요. 이거 저 집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요만큼 썼죠. 난 이게 왜 2위인 줄 모르겠네? 어우 냄새. 얘도 확실히 진정이고 워시오프 팩으로 인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인기가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얘를 오픈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민망해. 보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한 번 쓴 사람이야. 어떡해. 저한테는 그냥 그저 그런 템? 그래서 뭔가 리뷰나 추천을 하기에는 좀 거시기해갖고 얘는 패스. 아비브 추천을 하려고 한 이유가 1, 2위가 패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위로 넘어왔어요. 얘는 3위한 껌딱지예요. 얘는 낱개 가격이 조금 세요. 개당 한 4,000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어워즈 기획 세트로 일단 가격은 7,200원에 5장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1,000원 후반대에서 2,000원 좀 안 하는 가격이니까. 게리피티에서 출연을 했던 혜민 언니가 너무 칭찬도 많이 하고 그때 게리피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이 껌딱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성분을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어성초 함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에요. 얘는 꾸준히 사용을 해봤잖아요. 사용하고 나면 정말 수분감과 쿨링감은 많이 느껴지는데 단점, 흡수가 느려. 오늘 너무 아비브한테 미안하다. 아비브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얘는 흡수가 좀 느리다 보니까 딱 떼어냈을 때 바로 흡수시켜주고 화장을 하기에는 흡수가 좀 느리거든요? 슬로우 메이크업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뭔가 화장을 천천히 해야 돼. 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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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시켜주고 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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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시켜주고 그래도 흡수가 다안 돼서 살짝 닦아주고 사용을 해야 돼서 나이트 케어로는 추천. 하지만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하면요, 조금 답답해요. 앞에 말한 단점을 빼면요, 추천할 만한 건 시트가 진짜 괜찮아요. 마스크팩을 볼 때는 에센스도 중요하지만 에센스보다 시트가 뭔지, 시트가 어떤 건지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얘는 시트가 고급져요. 오, 확실히 고급지고 피부에 쫙 밀착되는 게 합격. 오, 시트가 나쁘지 않아. 그래서 시트에서 확실히 합격 도장을 주고 싶어요. 짜자잔!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케어 제품을 추천할 텐데, 제가 역시 이번에 닥터지 선크림이 무려 2개나 수상을 했어요. 웬일이야? 어머. 1위가 그린 마일드 업선이고 3위가 브라이트닝 업선이에요. 저얘 2, 3년 넘도록 꾸준히 쓰기도 하고 지금 화장대 위에서도 요거 브라이트닝 업선 사용을 하거든요. 그린 마일드는 좀 순한 선크림으로 추천을 하고 브라이트닝 업선은 좀 톤업? 약간 쌩얼인 척할때 추천을 해요. 저 오늘도 요거 브라이트닝 업선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고 나중에 백탁 현상도 없고 사용하고 나면 좀 건조함도 잘안 느껴져서 사실 요 닥터지 선크림은 가장 무난템 겸 올리브영에 가서 선크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요거 닥터지요 라고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닥터지 전 얘가 수상할 줄 알았어. 통했어, 통했어. 확실히 순하면서 자극 없는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짜잔! 이제 저의 꿀템들을 다 소개했어요. 안에가 텅텅 비었죠? 색조편과 다르게 기초편은 제가 정말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만 추천을 하고 싶어서 꼼꼼하게 리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이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스킨 제품부터 선크림까지 너무 꿀템들이 많았는데 정말 리얼 찐으로 제가 가장 꼽는 베스트 아이는 얘? 제가 영상에서 엄청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저 집에서 공병 진짜 잔뜩 만들 정도로 정말 진심이거든요? 정말 얘는 진심이야. 엄청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제가 트러블이 진짜 많이 나고 피부도 얇은 편인데 피부과를 안 다니거든요. 잡티 케어를 해줄 때 정말 아이소이 진짜 잘 쓰거든요? 저의 리얼 꿀템으로 완전 아랑픽으로 소개를 해요.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